요것도 또 궁금했어요. 프리바이오틱스. 늘 헷갈리는 게 프리바이오틱스랑 프로바이오틱스가 전 너무 헷갈리거든요. 뭐 프로다 뭐 프리다.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? 프로라는 건 유산균을 직접 넣어주는 거고 프리라는 거는 유산균을 직접 넣어주는 것보다는 비료를 주는 거고. 아, 유산균이 그래서, 자라게. 네, 장에서 좋은 유산균이 잘 자라게 비료를 넣어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고 바로 씨를 뿌리는 건 프로바이오틱스. 프로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가 쉽네요. 그 장 속에 살아있는 균이 있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. 락토바실러스가 유익균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. 그중에 그저 플란타룸이라는 게 대부분의 염증이라든지 면역계에 관련된 심지어는 항암까지도 동물학적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는 유산균의 대표적인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. 그럼 건강한 균. 저런 건강한 유익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. 이 장내 유산균은 뭐냐면 다양성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좋은 균도 있어야 되고 약간 나쁜 균도 있어야 되고 중간 균도 있어야 되고 이 밸런스 맞는 게 첫 번째고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다음에 우리가 유해균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또 유해균이 제로고 유익균이 100이라면 좋을 것 같은데 유해균의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평소에 유익균이 잘 싸우게끔 트레이닝 파트너를 해주는 거죠. 연습 게임하는 역할도 해줍니다. 아, 스파링 파트너구나. 그렇죠. 그래서 실제로 병영균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평소에 그러니까 유해균이 아주 많으면 나쁜 일을 하지만 적당히 비율로 있을 때는 그런 연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간균과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밸런스. 유해균이 다 없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. 그럼요. 유익균이 약해지는 거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느 정도 이제 연습 상대가 있어야 되는구나. 흘려져 있지 말라는 거지. 긴장하고 있어라.